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용서와 능력과 은혜가 한이 없으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참회하오니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다시 그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바로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가 강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자신의 잘못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원망과 불평에 잠겨 살았습니다. 늘 내가 옳은 것 같고 의인인 것 같고 나만이 선한 것 같고 나만이 의로운 고난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러 쫓아다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은밀한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더러워진 입술로 주를 찬양하오니 정결케 하시며 죄악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감히 서기에 부끄럽사오니 주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더러워진 심령을 주의 피로 씻어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얼굴 뵙기에 부끄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과 타협했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입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로 일관했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도 구제하지 못하고 인색했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을 알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저희는 죄악 중에 났으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뿐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추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미련한 인생이 주의 공로를 깨달았기에 주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성결함으로 온전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에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되도록 말씀으로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씨앗들이 되지 않도록 길가와 같이 달코다른 완악한 마음을 갈아 엎어주소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진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마음의 돌들을 모두 드러내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린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같은 가시들이 성령의 불에 태워지게 하소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교회의 지체된 성도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언행 심사에 진실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생활에 이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마음과 생활을 낮추어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을 다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혈과 육에 속하여 소망 없던 저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 생활이 널리 전파되도록 예수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과 힘을 합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면에서 앞서는 지혜로운 성도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도 믿음으로 인도하사 생명이신 예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모습 이대로 부끄러운 모습대로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진실하지 못했던 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늘로부터 사죄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믿으면서 입술로만 나타낼 때가 많이 있었고 위선적인 가면을 쓴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고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면서도 믿음을 떠버렸던 때도 있었나이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제 영혼의 정결함이 아닐 때가 있었기에 온전한 믿음을 지니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오니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가식적인 외식의 행위를 나타내었나이다.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손만 흔드는 허수아비가 되었나이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외식의 껍질을 벗겨 주시옵소서. 거짓의 모양을 버리게 하소서. 약한 저를 강하게 하사 추한 모습을 들추어내시어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진실하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실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못된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때때로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붙들려 했습니다. 무엇인가 내 소유물로 쟁취하지 않으면 늘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다고 신용은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땅의 세속적인 면류관을 탐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고마워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분노하며 남의 탓을 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무서운 경쟁자요, 때로는 못된 원수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줄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가 내 정욕대로 행하는 방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내 속의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어느덧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늘 역부족인 것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을 붙잡고 계시며 승리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최고의 감탄사를 바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감탄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사랑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기쁨의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어느샌가 우리 입에서는 남의 탓을 하는 불평의 언어가 자꾸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와 조화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찬란한 세계를 만드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서와 조화의 세계를 오히려 혼돈의 세계로 뒤죽박죽 흩어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 미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삶은 어둠의 카오스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성령님이시여, 혼돈과 기쁨과 허감 속에 세상이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지혜는 혼돈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창조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카오스 속에서 질서와 조화의 코스모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엄밀한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더러워진 심령을 주의 피로 씻어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과 타협했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일관했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도 인색하며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추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오직 미련한 인생이 주의 공로를 깨달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성결함으로 온전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지만 금년 한 해도 세상의 길로 나가기 바빴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화를 내고 마치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처럼 탐욕적인 삶을 살고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했던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셨건만 기뻐하기보다는 절망했던 적이 많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며 살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내 주변의 조그만 잘못에도 비난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무례하게 행했고 친절하지 못했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셔서 분노하고 싶을 때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진 것은 마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얻은 것이냐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가지게 된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사회적 지위이든 건강이든 행복이든 자녀들이든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망각해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보다 약한 사람은 갑질의 대상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 때 얻는 기쁨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약자를 돕고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친한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해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을 사람을 애써 외면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행복할 때 행복하지 못한 이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세우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아끼고 서로가 마음을 위로해주는 성숙한 관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명예욕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지 못하고 남이 보지 않고 모를 것 같다고 죄악을 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윗처럼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어 우리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한 채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살면서
영적으로 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건만 바쁜 일상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린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란 고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건만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과 순결을 상실한 채 빛을 잃은 광채요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을 근심하게 만들고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여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에 오염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에 기반한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빼앗겨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신본주의를 상실해버린 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희생과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축복의 열매를 먹으면서 아니라고 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정책과 사상과 문화와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중국과 세계 열방에 가득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용서하소서. 간구하오니 이번 코로나19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이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흠과 점이 없으시며 아무런 죄도 없으셨으나 저희의 죄악과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나이다.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성전을 찾아싸오니 추악한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내면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기만 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지극히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살아싸웠고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잊고 살아싸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탁하신 주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셀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싸웠고 작은 광야의 고통 앞에는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온 미련함과 무지몽매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의 사랑은 입술에 그쳤고 저희의 행함도 주님의 뜻과는 멀리 있었습니다. 오 주님 회개합니다. 니우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 살아싸웠고 겉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저희의 위선과 가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의 손에 저희를 부탁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들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소멸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에 대하여 정귀한 자로 대하지 못했고 화목을 이루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긍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주님의 크신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가장 자비로운 신이시여, 우리의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그릇되고 부당하고 부정한 모든 생각을, 마땅히 말하지 말았어야 하나 말해버린 모든 말들을, 마땅히 행하지 말았어야 하나 행해버린 모든 행위를 참회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행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리고 증오심으로 인해 행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욕정에 이끌려 행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우리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을, 말해놓고는 지키지 못한 모든 약속을, 우리의 모든 비방과 험담을 가슴 깊이 참회합니다. 더불어 그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을 파멸로 이끈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남에게 고통을 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리고 남에게 고통이 닥치기를 바랬던 모든 소망을 가슴 깊이 참회합니다. 오 신이시여, 주님의 무한한 자비심으로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여,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 저희 마음속의 어두움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저희는 살인자입니다. 저희는 간음을 했습니다. 저희가 무죄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법에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낸 것이 몇 번이며 형제를 원망한 일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친구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고 바보라고 욕하며 오히려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던 적도 많았고 음담패설은 자주 저희 입술을 더럽혔습니다. 아,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엄하게 심판하지 마소서. 저희는 죄의 자식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소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소서. 눈을 빼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죄는 눈이나 손이 아니라 저희의 본성에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므로 온몸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온 성품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 몸에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희는 주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고 저희가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죄인으로서, 살인자로서, 간음을 행한 사람으로서 오직 주님의 용서만을 빕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인입니다. 헤롯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의 악을 거론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의 죄를 참회하오니 받아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저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생에서는 방부제와 빛의 역할을 하고 장차 올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악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둔한 인생은 주께서 보여주신 그 빛으로 바른 길을 걷게 되고 희망찬 내일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위에 하늘의 빛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서진된 영과 육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2년 고통 가운데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으로 믿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거룩한 모임을 방해하는 바이러스의 창궐을 간절한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질서와 창조의 질서를 지킴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못된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때때로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붙들려 했습니다. 무엇인가 내 소유물로 쟁취하지 않으면 늘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다고 신용은 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땅의 세속적인 면류관을 탐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고마워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분노하며 남의 탓을 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무서운 경쟁자요, 때로는 못된 원수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줄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가 내 정욕대로 행하는 방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어느덧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늘 역부족인 것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을 붙잡고 계시며 승리자인 것을 믿고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싱그러움이 가을을 재촉하는 좋은 날, 많은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성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영생의 소망을 바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광야에 버려진 사막과 가시밭길일지라도 늘 천국의 소망을 품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날마다 마음을 찢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래서 참회와 회개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전쟁과 핵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와 번영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남북 분단의 장벽이 속히 허물어져 남과 북이 하나가 된 민족이 되어 세계를 이끄는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침체된 경제와 심각한 고용 위기 속에 있고 그래서 고통과 좌절과 근심 속에 사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며 우상과 교만과 탐욕과 갈등에서 벗어나며 그래서 공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나라, 상생하며 소통하며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예배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며 살아 움직이는 일꾼들이 모인 교회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많은 열매를 이루어가는 열정이 가득한 교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 모두가 합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는 생수와 같은 귀한 말씀이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영혼에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영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참된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힘과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는 성공하는 예배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려 새벽부터 단위에서 목회자를 피곤치 않도록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도 지혜와 지식과 영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시고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영감과 능력을 더하사 더욱 귀히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자녀된 저희들의 생명과 소망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어주신 거룩한 호흡을 이어가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시간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모습만 남긴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생명의 근원임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외면치 마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신 성자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갓난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성령의 불을 받아 연약하고 죄악된 옛자아를 깨끗이 태우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그리스도의 제자요 정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변화된 우리의 삶이 이 악한 세상에 성령의 불길을 퍼뜨리는 불씨가 되어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절망뿐이었던 이 땅에 베푸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전능하신 아버지만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늘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마음 모아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와 방송과 식당과 교회 학교 등 곳곳에서 땀 흘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버지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을 향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참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찬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른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부모님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삶의 바쁨을 핑계하며 마음으로 부모를 떠나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 대하듯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객지에 내보내고 가슴 졸이는 부모들에게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세례를 받고 주님을 닮고자 하지만 제 몸에 아직도 세상에 살던 허물, 허식과 욕심이 배어있고 허울은 가식일 뿐이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것이 참다운 믿음인지 감각조차 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무엇으로 감사드리며 어디든지 가라시면 제가 가진 것은 이 몸밖에 없으니 이 몸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가식적인 말만 하는 저였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도 광명의 날로 알고 살고 삭막한 세상에서 죄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쓴 것은 뱉고 단 것만 찾으려고 욕심과 허영심에 가득하여 죄에 중독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이 못난 저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니 그 중한 죄 아니 사형당할 저를 예수님의 몸을 빌어 구원해 주신 주님 제 얼굴을 감추고 주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직도 조금이나마 믿음이 있어 주님에게 바치는 기도로서 다짐합니다.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도 작은 것에서도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주님이 항상 저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은 봉사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님께 구함에 제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주님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저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리고 나서 다시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버릴 것은 빨리 버리는 것이 내 영혼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제게 주님이 꼭 필요했는지 혹은 누구라도 필요했는지 저는 그 간단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계산이 많았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기는 것인데 그 쇠가 점점 그 쇠를 먹는 것처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허영심과 남들 앞에서 위세하며 살았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을 제대로 쓸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 믿는 것은 대부분이 진실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욕심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약할 때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겸손하고 온유함을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에게 느리나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이 자녀에게 손을 잡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주의 시계에서 달팽이는 느려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며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 안에 사는 가정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을 능력의 지팡이로 안위하시며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더해 주시는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더욱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올무에 묶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 큰 죄에 빠진 저희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지은 죄와 허물을 통회하는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완악한 마음도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암울한 어둠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을 주셔서 여민 동락의 정치로 국민 행복과 경제발전과 정의 사회를 구현하도록 치리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외로운 자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사 보살피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의 건강하고 해맑은 웃음이 가득하고 젊은이의 기계가 만개하며 어르신에게는 평강과 장수의 복이, 환우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 헬몬의 이슬로 흠뻑 적셔지게 하옵소서. 기도는 발도 없고 날개도 없지만 간절한 긍정의 기도는 산도 넘고 물도 건너 땅끝까지 미침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와 지원에 힘을 얻고 이역만리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의 목회에 변함없는 건강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지혜와 능력의 창고가 가득하며
가정도 물된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칭찬받는 목회 동역자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 심령을 약동하게 하옵소서. 꽁꽁 얼었던 돼지도 해동비에 녹듯이 성가대가 열정을 인 가슴으로 드리는 찬양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봄바람처럼 임하사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